들어오기 전에 잠깐! 여러분, 제가 그 뒤에 보이는 도끼 있죠? 경주에서 도끼 던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. 늘 서비스를 잘 받아가는 손님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서 답변까지 해드리는 도던의 답변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. 제조원 하림입니다. 코스닥에도 올라간 대기업이고요.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하림은 원래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그 영업 방식보다는 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닭을 받아서 손질해서 고기 만들고 유통까지 하는 이런 1차적인 가공의 역할을 많이 하던 곳입니다. 그래서 이 가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단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. 참고로 이 정도면 됐고, 자, 조사 나머지 정보들은 빠르게 넘길 테니까 원하시는 부분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도던의 맛평가. 불고기 맛, 일단 씹자마자 느끼는 건 안심 원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너겟이나 동그랑땡 같은 고기를 갈아 넣는 그 분수역의 맛이 지배적이게 납니다. 물론 이게 고기를 간 건 아니고요, 고기에 양념만 바른 게 맞지만서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맛이 난다는 건 보통 야채도 좀 같이 갈아 넣은 소스의 종류라던가 아니면 약간 인위적인 대체당이 들어가면 이런 맛이 함께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기를 좀 연하게 만드는 연화제랑 불고기 소스가 합해져서 좀 이렇게 느끼게끔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넘어갈 것 같으면서 내가 동그랑땡 못 먹나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천할 맛이 아닙니다. 제가 이거에 좀 더 확신을 하게 된 게, 이게 에어프라이기를 돌리는데 저번 블랙페퍼랑은 좀 다른 점이, 그러니까 와사비랑 불고기 맛 둘 다 그냥 꽝꽝 얼어서 얼음 상태로 오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맞냐고. 이거를 깨주고서 돌리거나 아니면 10분 정도 돌리고 나서 어느 정도 녹고 나서 이걸 떼줘야 된다는 좀 과정이 필요해요.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덜 익는 부분도 생긴단 말이죠. 그냥 닭이니까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면은 덜 익은 부분을 먹더라도 굉장히 잘 씹힙니다. 굉장히 육질이 연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익은 상태로 먹더라도 사실상 덜 익었다고 못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이거 제가 먹어봤거든. 조리하시는데 덜 익는 부분이 없게끔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연화제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기 시간 조절이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, 일단 양념이 들어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잘 탑니다. 블랙페퍼랑 달라요. 과조리하면 홀랑 타버릴 수 있습니다. 맛 같은 경우에는 돼지불고기 vs 소불고기 하면 일반적으로 돼지불고기가 맛이 더 진하잖아요. 묽은 소불고기 양념 소스를 바닥에 있는 거 숟가락으로 긁어서 떠먹는 맛이 납니다. 맛이 진하지가 않고요, 끈적이는 맛이 아니라 닭 육즙과 함께 깔끔하게 사라집니다. 하지만 닭 안심이라는 부위 특성상 닭가슴살보다 연한 부위이기 때문에 금방 씹혀져서 넘어가고 계속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 간이 조금 더 짜다고 해서 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.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할 만한 포인트인 게 과하게 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감질만 날 정도로만 있는 걸 좋아 하시는 분들은 딱 좋아할 맛이고,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시즈닝 좀 더 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간이 좀 강하지 않아서 이제 밥이랑 그냥 먹기보다는 닭가슴살 볶음밥 이런 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는 그 닭가슴살 중에 그 튀김옷이 있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살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, 이런 걸 빼고서라도 이렇게 먹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에어프라이기 닭가슴살 닭안심살 없습니다. 식감에서는 완벽함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. 와사비 맛, 제가 일단 와사비 맛을 원래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냥 있으면 먹는다 이게 아니라 이 맛이 좀 진해지는 순간은 확 불호로 갑니다. 그 코에 풀향 치밀어 오른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보통 마요네즈나 크림 같이 맛을 좀 중화시켜주거나 잔잔하게 좀 눌러주는 맛이 없으면 바로 그냥 제 계란찜의 재료로 직행하거든요. 이 계란찜의 정체는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친구는 달라요. 와사비의 맛이 전반적으로 얇게 펴발라져 있어요. 그래서 강한 맛이 치밀어 오르면서 코까지 찡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그 바프에서 나오는 와사비 아몬드 먹는 느낌이요, 여기에서는 그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단맛으로 확 눌러버렸거든요. 여기에서는 그냥 대놓고 달다 요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감칠맛을 올려주는 정도의 달달한 맛, 그리고 닭 자체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연화제, 그리고 짭짤한 간의 레벨이 와사비의 향을 막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올라와 있어서 와사비를 그저 그냥 향으로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이건 맛이 좀 종합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마늘 페이스트를 갈아서 넣었을 때 나는 특유의 좀 꾸수한 향도 함께 나서
나서 전반적으로 닭 구이스러운 맛이 강합니다. 저는 와사비의 포인트가 결국엔 코끝을 찡하게 하는 맛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, 대중화를 위해서라면,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약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서 이게 제 취향이라고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, 저는 그나마 와사비 양을 조절해 먹는다 요뿐이지 와사비를 먹거든요. 근데 와사비를 저와 같은 이유로 아예 못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. 이 수요를 딱 맞춰서 잘 출시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. 맛 좋았어요. 먼저 무게부터 보시죠. 800g 한 팩 구성하고 있고요. 두 팩에 23,000원, 100g당 1,443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블랙페퍼, 요 시리즈 그 다간심이 레전드가 되기에 충분했던 제품인 다간심 블랙페퍼가 100g당 1,142원인 걸 보면은 이 불고기나 와사비도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블랙페퍼가 압도하는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참고로 뭐 다간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격대가 1,800원, 1,900원, 1,000원 후반대 하니까 이 정도면 그냥 뭐 여포가 와서 쓸어가는 수준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둘 중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괜찮았었던 와사비 맛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. 100g당 110칼로리, 탄수화물 5g, 단백질 17g, 지방 2.5g으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애매한 칼로리가 맞긴 합니다. 제가 저번에 영양성분 검사를 했었잖아요. 요거 실제로 먹어봤을 때 그래도 제 생각엔 좀 달달한 게 있었단 말이죠.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g당 120칼로리까지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, 왜 그럼 이런 오차가 생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, 제가 이거 그 얼음 덩어리로 구성돼서 좀 배달이 온다 했잖아요. 그만큼 시즈닝이 좀 많이 묻어있는 종류고, 시즈닝이 묻은 것과 덜 묻은 걸 명확하게 좀 캐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요걸 갈아버렸다고 쳐도 최초의 염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봉지에 담았을 때 염지된 물이나 이런 소스의 수분감 때문에 그 아랫부분은 소스가 좀 많이 묻어 있겠죠. 그래서 성분 검사에 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. 그치만 사실 뭐 이게 뭐 스테이크처럼 갈아버린 애들도 아니고 전 충분히 안심해서 드셔도 될 만한 영양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가지고 뭐 다이어트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또 사냐고? 네! 삽니다. 닭 안심 라인 애들 중에서 얘를 이길 애가 없어요. 솔직하게 말하면 블랙페퍼 맛을 먹었을 때만큼 감동이 몰려진 않거든요. 이거 처음 나올 때 진짜 혁명 그 자체였어요. 근데 이 정도면은 선방을 치고도 남습니다. 여기서 블랙페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게, 맛이 일단 크게 질리는 맛의 계열이 아니에요. 애초에 후추라는 향신료 계열이 어디에든 많이 들어가고 잘 안 질려. 그런 면에서 제가 와사비가 꽤나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반대로 진짜 좀 질린다고 할 수 있는 맛의 계열들은 맛을 씌운 애들, 그러니까 달달하거나 지방, 느끼할 때인데, 사실 그 불고기 맛도 돼지갈비 맛 마냥 뭐 진하게 빼지 않고 좀 연하게 빼서 허브솔트나 뭐 소스 더 쳐서 드실 분들은 찍어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, 블랙페퍼 맛이 그냥 뭐 밥이랑 둘이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불고기나 와사비는 뭐 볶음밥이나 다른 여러 재료들, 뭐 김치든 김에 싸든 해서 드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아 맞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자체가 연하니까 내가 덜 익은 거 먹은 걸 인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것만 꼭 확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총점수 보시죠. 그리고 비밀인데, 이 영상 댓글에 남겨진 주소로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저에게 매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렇다고 해서 쿠팡에서 더 비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른 영상도 이렇게 댓글 남겨져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자, 손목이 아파서 가서 한번 튀겠습니다. 자, 진짜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블랙페퍼 나왔던 충격에 비하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한방 쳤다고 봅니다. 도단의 답변도 많이 사랑했어요.